예,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반이 탁게 말로 베니르베 하야 키티크레나 밀하마 베노사프 담후 알손에누 베닐함바누 베알라 민하아레츠 하반이 탁게 말로 베니르베 하야 키티크레나 밀하마 ונוסף גם הוא על שונאינו ונלחם בנו ועלה מן הארץ. 합바는 이 야하브의 그 명령형인데요. 야하브가 이게 주다라는 뜻인데 그 보면은 이게 처음 나올 때 창세기에서 합바에서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자 자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할때 합바 이렇게 했어요. 오라 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합바 오라도 되지만 자 니트 하케마 니트 하케마는 하함 하함은 지혜롭게 되다 현명하게 되다 이렇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어러티브 이제 미완료인데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자. 우리가 히트파이어이니까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자 이런 뜻이겠죠. 니트 하케마에서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예, 지금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지혜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로는 이제 단수지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바로 지혜롭게 하자, 하함하게 하자. 펜 그렇지 않으면 이르베는 라바는 많다죠. 많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커지다. 그래서 그가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백성이 단수니까 그 백성이 커질 것이다. 펜 이르베 그렇지 않으면 커질 것이다. 왜 하야 그리고 되리라 되리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도 있겠죠. 되리라 이런 뜻도 되고요. 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슨 그때에는 키 그때엔 티클레아나 리크 티클레아나 카라는요 인카운터 만나다 예, 일에 부딪치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이다. 밀하마 티클레아나 티클레아나 그들이 접할 것이다. 그들이라는 것이 이제 복수형인데 이게 복수형 그게 여성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하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할 때에 그때에 한다면 왜 노사프 노사프감 후 예. 노사프는 야사프, 야사프는 모으다죠. 모으다인데 모으니까 모여질 것이다. 이슨 뭐 전쟁에 합류할 것이다. 참으로 또한 감 또한 후 그들이 그들이 합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사프 전쟁에 노사프 합류하게 되어질 것인데. 알 누구에게 쇼네에누 쇼네에누는 쇼네에누 원수죠. 원수인데 샤네가 사네가 원수고요. 히트 근데 분사형이니까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 근데 누가 붙어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예, 그가 참으로 노사프할 것이다 붙을 것이다. 그래서 왜
닐함 그 뒤고 그가 싸워질 것이다. 마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닐함 싸울 것인데 라함 할 것인데 우리에게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알라 민 하아레츠 땅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다. 예, 올라갈 것이다니까 그 땅에서 올라와서 우리와 싸우게 될 것이다. 예. 지금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וישימו עליו שרי מיסים למען ענותו בשבלותם, ויבן ערי משכנות לפרעה את פתום ואת רעמסס. וישימו עליו שרי מיסים למען ענותו בשבלותם, ויבן ערי משכנות לפרעה את פתום ואת רעמסס. Yashimu, 야시무는 숨, 숨은 두다죠, 세트하다죠, 세트, 풋하다, 두다, 레이스하다, 세트하다. 그래서 두었다, love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죠, 사레를 두었다, 사레 복수형 그러니까 대장들 또는 감독들, 지도자들, 방백들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지는 노예를 그렇게 일을 부리게 하는 자죠. 그래서 미심은요, 미심이 마스가 이게 노역이에요. 마스가 노역이고요. 강제노동. 예. 그래서 복수형이죠. 강제노동의 그 책임자들을 그들 위에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레마안 하려고 예. 마안이 목적이죠. 온 퍼포스죠. 예. 그래서 퍼포스 인텐트. 예. 그래서 마안 그래서 레마안 하려고 예. 어떻게 하려고 아노토 안노토 안노토는요 아나는 낮아지다 뭐 괴롭히다 뭐또 아나는 또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죠. 아나 대답하다 이스는 이제 요 단어가 이제 그 괴롭히려고 예. 아나는 또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죠. 낮다 뭐 가난하다 여기서는 이제 PL형 그 부정사형이네요. 그렇죠? 아노토 예, 낮추려고 괴롭히려고 데 시블로탐 시블로탐은 세발라는 burden 예, 짐이죠. 예, burden 짐인데 노역이겠죠. 그래서 매 전치사죠. 시블로탐 복수형에 맴이 붙어서 그들의 짐이죠. 그들의 짐들로서 아노토 하려고요. 예, 괴롭히려고요. 그리고 바 이벤 바나했다. 바나는 건축하다. 그래 그들이 건축하였다. 아레야 아레는 이르 이르는 도시죠. 예, 도시를 건축하였습니다. 미세케노트는 미세케나는 스프라이 스토리지 저장 창고죠. 그래서 저장 창고들의 아래 도시들을 창고 도시들을 만들게 하였다. 레 파로 바로를 위해서 에트 비톰과 그 다음에 에트
라메세스, 라메세스, 람세스죠, 람세스. 비돔과 비돔과 비돔이 비톰이네요. 비톰과 람세스의 그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보고요. 12절. 비하셔 이암누 오토 켄 이르베 켄 이프로츠 ויקוצו מפני בני ישראל. וכאשר יאמנו אותו, כן ירבה וכן יפרוץ, ויקוצו מפני בני ישראל. 12절. 베, 하, 아세르. 아셸은 그것이죠. 아셸은 그것인데, 여기서는 카 아셸은 이제 마치 카가 이게 전치사죠. 거기에 이제 아셸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수록 이래 그 그처럼이잖아요, 그렇죠? 카 아셸은 그처럼인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예 아누 예, 아나 할 때에 앞에 아나가 나왔죠. 아나가 괴롭게 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예 아누 그들이 괴롭히다 오토 그를 예, 그를인데 이것은 백성을 괴롭힌 것이 할 때에 캔 캔은 소더스죠. 예, 소더스는 그렇게죠. 예, 그래서 이게 카 할 때에 캔 더 할 때 한 만큼 더 그렇게 이르베 이르베는 라바였다. 예, 라바는 많아지다. 예,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죠. 예, 일이 힘드니까 애를 많이 놓고 이래서 일을 이렇게 더 나눠서 하자. 뭐 이런 그래서 많이 놓을수록 좋겠다. 그래서 이르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헨 그렇게 또 캔 나왔죠. 캔 나왔고 헨 나왔죠. 헨 그리고 이 이프로츠, 이프로츠는 파라츠, 파라츠는 브렉드루, 예. 브렉드루니까 돌파다, 뭐 돌파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그냥 돌파하다가 이제 그 개혁성경은 장성했다, 불어났다, 뭐 번 퍼져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페로츠 그리고 또 야쿠츠, 야쿠츠는 쿠츠, 쿠츠는 쿠츠는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근심하였다, 혐오감을 느꼈다. 필링 로딩의 어포런스. 예, 쿠츠가요. 속이 안 좋은 거죠. 쿡 막힌 것, 그쵸? 속이 너무 안,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이. 그래서 쿠추, 야쿠추했다. 그들이 야쿠추했다. 미페니, 미페네, 베네, 베네는 앞이죠. 앞에서로부터, 얼굴로부터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쿠추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잘하면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인 거죠. 우리도 사실 외국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뭔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 노동자들이 다 우리나라 일거리를 다 빼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죠. 13절 보겠습니다. ויעבידו מצרים את בני ישראל בפרך. 그래서 다시 ויעבידו מצרים את בני ישראל בפרך.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야아비두, 예, 아바드에서 왔죠. 아바드.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를 섬기다 할 때도 아바드고, 일하다 섬기다. 이것은 희필용으로 되었네. 야, 아, 비, 비두에서 그들이 섬기겠다. 미츠라임이 이집트가 에드베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파레흐는 페레흐는 하시네스, 우리나라 말에 애를 폈다 이런 말 있죠. 패서 폈다 페레흐 폈다 페레흐 이 가혹하게 하다, 잔인하게 하다, 음주하게 하다, 엄격하게 하다,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페레흐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וימררו את חייהם בעבודה קשה, בחומר ובלבנים, ובכל עבודה בשדה, את כל עבודתם אשר עבדו בהם בפרך. וימררו את חייהם בעבודה קשה, בחומר ובלבנים, ובכל עבודה בשדה, את כל עבודתם אשר עבדו בהם בפרך.그래서요,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바 예마르 마라르는 아시죠?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게 쓰다. 예, 마르. 그래서 마라르죠. 마라르. 그래서 예, 마레루. 아, 말을 못할 만큼 쓰다. 괴롭다. 피해령이니까 그들이 힘들게 했다. 에트 하이에헴. 하이가 이게 생명도 되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 lives, 생활이, 하이에의 복수형 요도 하나 더 붙고요. 햄, 그들의 생활이 마라르하게 했다. 와, 아바드는 아까 섬기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붙어가지고 그들의 노동이 섬김으로써, 아보다 가샤 했다. 가쉐는 심하다. 예, 가쉐 심하다. 왜 호메르와, 이 호메르는 이게 원래 오멜이 2리터고요. 2.2리터고 호메르는 220리터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뜻이 있는데 또 호메르도 뜻도 있고 진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호메르가 이게 모타레스나 영어로 흙을 이기는 것을 호메르라고 했네요. 그리고 미 레베나는 브릭 타일. 예,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것으로 비 전치사고요. 레베님 벽돌들이니까 벽돌을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도 황토로 벽돌을 만드는 거 있죠. 예, 저뭐저 코미디언들도 막 개그맨들도 나와서 벽돌 만드는 거 보니까 황토를 이겨서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대요. 보니까 우 그리고 우 메헐 그리고 모든 것으로 아보다는 아바드의 해가 붙었죠. 노동 섬김으로서 와 샤데는 들판이죠. 들판에서 들판이니까 뭐 소치는 것도 있고 농사일도 있고 그렇죠. 농사라고 밭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데에서는 또 양치는 일도 했죠. 그걸 모든 아보다탐 그들의 일들 아쉐르 그것이 아베두 그들이 일을 하였다 섬기었다 마헴 그들에게
바레크나 그 페레크는 애를 폈다 할때 페레크 가혹하다 엄중하다 잔인하다 페레크로서 음악에 했고요. 15절. 네, 거기 바로가 그렇지만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6절까지 할게요. ויאמר מלך מצרים למיילדות העבריות אשר שם האחת שפרה ושם השנית פועה. ויאמר מלך מצרים למיילדות העבריות אשר שם האחת שפרה ושם השנית פועה.15절 보겠습니다. 근데 바요메르 15절 바요메르 그가 말하였다. 멜렉 미츠라임의 왕이 말하였다. 이집트 미츠라임의 왕이 메추리는 아는데 메추라기 이 바로의 왕이 마음이 좀 속이 좁아가지고 메추라기 같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미츠라임 미츠라임의 멜렉가 말을 하였다. 라 어디에게 메 야레도트는 노타잖아요, 그렇죠? 야라드 에를 노타. 근데 여기에 피헬 분사형이 되어서 이제 산파라고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산파 녹게 만드는 자들. 메이아레도트 산파들에게 말을 하였다. 하 이브리요트 예, 여성형이네요, 그렇죠? 히브리 여자들의 산파들에게 말을 하였다. 아쉘 그쉼 이름은 아하트 하나는 시프라였고요, 시프라죠. 시프라는 fairness, 아름다움, 예쁜. 그 당시 그 산파를 하려면 좀 예뻐야지. 아무래도 예쁜 사람이 우리 아도 좀 예쁜 사람이 받아야 우리 딸도 예쁘실 거니까, 그렇죠? 예쁜 사람. 시프라 그리고 쉼 이름이 하시니트는 두 번째, 쉐니 두 번째. 푸아, 이름은 푸아였습니다. 애를 풍나라고, 그쵸? 푸아. 이 푸아 이름 뜻은 작다라는 뜻이네요. 작다라는 뜻이고요. 푸아. 애를 작게 낳으라고. 그래가지고요. 16절, 16절 보겠습니다. ויאמר, וילדכן את העבריות וראיתן על האבניים, אם בן הוא והמיתן אותו, ואם בת היא וחיה. ויאמר, וילדכן את העבריות וראיתן על האבניים, אם בן הוא והמיתן תן אותו, ואם בת היא, וחיה. 16절 바이오메르 그가 말하였다. 왜 야레도 헨 왜는 할 때에 할 때에 야레도 그다음에 야레데 헨은 너희가 전미어죠. 야레드 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애를 놓게 할 때에, 애를 받을 때, 산파할 때에, 여튼 하 이브리 요트, 히브리 여인들을 함께 또는 히브리 여인들을 야라드 하게 할 때에, 그러면 오 레이텐, 그럼 너희가
라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볼 때에 알하 이브리 나임. 오베는요 윌 디스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출산베드라고 했는데 휠이요. 출산베드.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게 그 애가 뚝 떨어진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 이브 아, 예, 오벤이니까 오브나임이네요, 그렇죠? 오브나임 하 오브나임이에요. 오벤이 오브나임, 오브나임에서 그 애를 봤는데 만일 벤이면 그 아들이면 후 그가 이다, 후는 그가 이다. 그래서 그가 벤이면은 바 하미텐 너희들이 죽이라, 무트해라, 무튼 죽이라. 오토 그를 애를 10달 뱃속에서 했다 나오면 거의 크잖아요, 그쵸? 3kg가 넘는 애를 죽이려면은 아유, 그것도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쵸? 죽여라. 메임 마트 딸이면 히 그녀가 그러면은 와야 살려라. 참 이런 일이 있었네, 그쵸? 무섭네요, 무서워.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여버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낙태라는 게 있어서 낙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살인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알지는 못하고 있죠. 낙태죠. 배에서 나와서 죽이는 거네요, 여기는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